저희 최애 메뉴 물닭발 물닭발에 치즈 잘 어울리죠. 너무 좋아요. 다 그리고 다른 음식은 뭐예요? 나무 갖고 왔는데요. 빠르게 사러 갔더라고요. 아, 맞아. 여름에 저거 좋아하잖아. 미용요. 네, 아 밑에 미션지 다들 보셨나요? 네. 네.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수빈 씨, 서른 씨는 뭘 뽑으셨나요? 저희는 서른 언니가 잘 먹지도 않는 막창을 갖고 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남아서 같은 거죠. 제일 비싸 보여요. 내가 소소한 거. 네, 값 비싼 걸. 알겠습니다. 뭐, 까까리 팀. 뭐, 못 가보셨어요? 저희는 조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뿐이더라고요. 아, 브이앱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먹을 수 있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아, 윤주 씨, 근데 안타깝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 드셔도 돼요. 그래요? 네, 저는 안 먹을 것 같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 네. 아, 자, 이제. 다영 씨 팀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미션 진짜 겨방 팀은 진짜 겨방 가득 뽑았네요. 개인 1 무관 출. 와 너무 잘한다. 하영이가 잘 뽑았다. 너무 잘 뽑았다. 자 그리고 네, 개인기 대방 출. 사실 앞에서 개인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 있거든요. 근데 우선이 하면 개인기 더 해서 들어오시는데 지금까지 성공인 개인기가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약간 특별해요. 안 선보이지 않은 게임이나 그런 거. 제가 그럼 일단은, 한번 새로운 거 해볼게요. 아, 새로운 거. 아, 저희 소품 필요해요? 네, 새로운 소품 필요해요. 네. 새롭게. 얼마 아, 그래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소품이 여기 안 버리고 그러네. 바나나도 있고요. 아보카도 있고요. 아보카도 하나요, 역시? 그러면 괜찮으셨어요? 빌려줄게요. 아, 내가 한번 할게요. 액션 해보세요.
뭔가요? 이번 주 이런 건가요? 하이에 그치 많아서 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까요? 나는 거 없어. 저도 까마귀 좋아해요. 뭐야? 어,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하이에 김윤석 선배님 하이에 김윤석 선배님 괜찮은데? 어때요? 자신 있으신가요? 목청하면 은서 맞아 맞아 목청하면 은서가 반지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자신 있어 보이시는데 2001년에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죠. 열천화의 유명한 OST를 이제부터 따라 보실 겁니다. 오 자, 거의 한 명 스피드 라운드 준비했습니다.